6종의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통증이 있고 또 원인도 잘 모르게 아프고 자꾸 붓고 그거는 뭔가 변화가 있는 암일 가능성을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6종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생소하고 흔치 않은 병이라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암의 한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매우 드문 병인데다가 6종의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 그런 6종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암은 피부나 뭐 점막과 같은 상피 조직에서 기원해가지고 그게 발생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폐암이나 뭐 간암, 위암, 유방암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6종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골격이나 뼈 이렇게 분화되는 세포에서 이제 이게 생기게 되고 뼈라든지 연골, 뭐 지방 조직, 뭐 혈관, 신경 이런 곳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암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우리가 어떤 암의 원인을 말할 때 알코올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그래서 그것이 연관되는 암종도 있을 텐데요. 6종이라고 하는 병은 사실 아주 특별한 일부 경우에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관련이 돼서 그것이 치료에 이용이 되고 뭐 치료가 발전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밝혀진 게 많이 없습니다. 환자들의 가족이나 뭐 자녀나 형제들에게서 더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원인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고 또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6종이 워낙 드문 병이라서 인터넷상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생긴다고 자꾸 이제 소문이 돌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디 부딪혀서 생기는 뭐 외상 이후에 6종이 꼭 생긴다는 것은 사실 근거가 별로 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 또는 아주 드물지만 과거에 어떤 병으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가 나중에 훗날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6종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떤 환자분이 그렇게 될지를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가장 흔한 곳은 사실 팔다리 사지의 근육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또 두경부라든지 아니면 복강 내에 어떤 6종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골육종이라든지 뭐 지방육종, 유익육종, 뭐 횡문근육종 이게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종류가 많아서 어떻게 병리 선생님들이 진단을 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6종이라고 하는 병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나 뭐 이런 근육 큰 데 막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나중에 우연히 이렇게 만지다가 뭐가 덩어리가 만져지네 이렇게 돼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막 증상이 생기고 아픈 경우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조그만 달걀만한 크기였는데 이게 좀 더 커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뭔가 변화가 있는 암일 가능성을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가 종괴가 만져져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초음파 검사 정도는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단을 해서 그 모양이나 이런 것이 조금 좋지 않겠다라고 하면 사실 큰 병원에서 CT도 찍고 추가 검사를 해야 된다면 MRI나 조직 검사까지 해야 될 수가 있겠죠. 6종이 사실은 이게 다른 암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골육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소년기 뭐 10대 뭐 이렇게 젊은 다리라든지 무릎 주변에 큰 뼈의 말단 부위에 통증이 있고 또 원인도 잘 모르게 아프고 자꾸 붓고 그렇게 하는 증상이 있다면 이제 처음에는 성장통으로 여기기가 쉬운데 그것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지방육종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뱃속에 생기는 육종이 있어요. 뱃속은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또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이제 어디서 뭔가 종괴가 만져진다. 근육이나 팔, 어깨 이런 데서 종괴가 만져지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지방종이나 양성종양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변화가 있다면은 한 번쯤은 지방육종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초음파나 어떤 정밀진단을 받아보셔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6종이라는 병은 상당히 드문 병이고요. 특별한 증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종괴가 만져진다든지 그 크기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의심을 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